벚꽃보다 먼저 봄을 알린다는 매화. 지금 해남에서는 봄바람 타고 온 매화가 살포시 내려앉았다고 하는데요. 꽃이 너무 많아서 너무 좋아요. 매화꽃이 너무 많고 예쁘고 좋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해남 보혜매실농원. 무려 14만 평의 농원이 매화꽃으로 가득 물든 진풍경을 땅끝 해남에서 볼 수 있다는데요. 한 번도 그래 안 된다는 말이 없었지. 봄바람을 타고 온 꽃구름이 내려앉은 해남 매실농원 위 14,000여 그루의 나무에서 가득 피어난 매화꽃들이 만들어낸 눈꽃 터널은 여기 해남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라는데요. 해남 보혜 매실농원에서 즐기는 봄. 매화와 함께 특별한 꽃캉스 떠나봅니다. 그게 어려운 거라. 3년 만에 열리는 해남 매화축제. 넓은 농원을 가득 채운 만발한 매화나무가 우릴 반기는데요. 해남 보혜매실농원에 봄이 왔습니다. 여기를 둘러봐도 매화, 저기를 둘러봐도 매화. 이 매화꽃 가득한 해남 보혜매실농원에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매화꽃 축제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무려 3년 만에 열린 축제라고 하는데요.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이 축제를 더욱더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현장까지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이 매화꽃 축제 현장 100배는 더 재밌게 즐기러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14만 평을 자랑하는 국내 최대 규모인 보혜 매실농원. 매실농원에 봄을 알리는 매화꽃송이가 피었습니다. 하얀 눈꽃을 연상시키는 백매화부터 붉은빛 머금은 홍매화와 벚꽃처럼 분홍색을 띠는 매화까지 다양한 색깔의 매화가 가득하네요. 아니 제가 지금 이렇게 매화밭에 있으니까 왠지 모르게 저도 좀 꽃이 된 기분이에요. 네. 이 매화꽃 축제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한이면 애정리에 보혜 농원에서 14만 평 규모에 식재되어 있는 그 농원입니다. 지난 2년간 AI 땀에 축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남군이나 우리 산이면에서 네. 적극적으로 매화축제를 하자 해서 이번에 3년 만에 개최하게 됐습니다. 3년 만에 열린 매화축제라고 하니까 좀 더 이렇게 보러 오시는 분들도 좀 감명 깊게 보고 가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 매화축제장에 매화꽃 말고도 즐길 게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어린애들 할 수 있는 체험도 많이 있고요. 네. 우리 꽃마차도 있고 또 위에 가시면 전망대 가시면 14만 평을 전체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전망대 가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지 거친 청명한 하늘과 흐드러지게 핀 매화꽃이 봄 기운을 가득 전하는 것 같은데요. 화사하게 꽃망울을 터트린 매화를 배경으로 인증샷은 필수 코스. 봄 기운에 이끌려 많은 사람들이 이곳 해남 땅끝 매화축제에 찾아와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이렇게 매화꽃 가득 폈잖아요. 좀 네. 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매화도 이게 분홍색만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이 붉은 매화를 보니까 더 화려하고 더 예쁜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이 매화꽃을 보고 자랐는데 한동안 못 봤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너무 행복해요. 평탄한 지형에 열을 지어 심어진 매화나무의 모습이 마치 눈꽃 터널을 연상시킨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바로 눈꽃 터널. 매화향 가득한 눈꽃 터널을 우리 임효진 리포터 안 걸어볼 수가 없겠죠? 어머, 눈꽃 터널 안에서 피크닉까지. 저기 예쁜 도시락도 보이고 너무 맛있겠다. 지금 이렇게 도시락까지, 아 이거 보통 솜씨 아닌데요 지금. 이 도시락을 사신 주인공은 누구신가요? 아 옆에 계신, 아 옆에 계신 분. 도시락 싸는데 얼마나 걸리셨죠? 1시간 반이요. 1시간 반. 이렇게 같이 도시락까지 또 직접 싸서 피크닉 왔잖아요. 네. 여기 좀 와보니까 어때요? 그냥 뭔가 오늘 쉴만하고 뭔가 그냥 기분이 몽글몽글해요. 몽글몽글한 학생들의 마음처럼 가득 핀 매화를 만지며 그 기분을 느껴보는 임효진 리포터. 매화축제를 찾아준 다른 관광객들도 매화가 주는 몽글몽글함에 취해 모두 즐겁게 사진도 찍고 추억도 쌓으며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 여기 오늘 와서 이렇게 좀 구경해보니까 어때요? 언니랑 같이 추억을 쌓아서 좋고 미아축제가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는 어땠어요? 방금 전에 사진 많이 찍어서 기분 좋았고 이제 그 사진 간직하면서 나중에 커서도 이제 보고 다음에 미아축제 하면은 또 친구들이랑 오고 싶어요. 미아축제에선 인증샷 남기는 건 필수죠. 하나 둘 셋 찰칵. 이 밖에도 매화축제를 즐기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전통놀이 체험부터 사진이 아닌 그림으로 추억을 담는 캐리커처까지. 금세 임효진 리포터의 귀여운 캐리커처가 완성되었네요. 매화꽃 가득한 길을 자랑하는 보혜 매실농원. 실제 영화 너는 내 운명과 연애소설 촬영지로도 유명한데요. 영화 속 주인공들처럼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그 체험. 바로 꽃마차 체험입니다. 꽃마차를 타고 꽃길을 달리는 임효진 리포터. 어때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지 않나요? 아름다운 명소에 꽃마차를 타고 달리는 느낌. 봄 기운마저 두 배로 느껴지게 하는데요. 특별한 꽃마차 타고 봄을 한껏 느껴보시는 거 어떠세요? 네, 이 매화축제장 곳곳에서 축제를 즐기고 계시는 분들을 보니까요.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꽃마차를 타고 제가 슝 하고 날아봤는데요. 마치 제가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이렇게 다양한 체험까지 하고 나니까 갈증이 안 날 수 없겠죠? 네, 지금 드시고 계시는 거 뭐예요? 너무 시원해 보여요. 보혜 매실로 만들어서 굉장히 건강에도 좋고 소화에도 좋고 저희 매실 농원의 자랑입니다. 매화가 쭉 펼쳐져 있는데 매화 밑에서 매실주를 한잔하고 매실청을 한잔하면은 그보다 좋은 게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진짜 이 기가 막힌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 좀 돌아다니시고 갈증이 나실 때쯤 오셔서 시원한 매실 주스도 한잔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축제에 오셨을 때 매화를 보면서 그리고 해남에 있는 바다를 보실 수 있고 주변에 먹거리, 볼거리 참 많은 곳입니다. 네. 예. 저희 축제에 꼭 한번 와주세요. 해남에 찾아온 싱그러운 봄. 벚꽃보다 먼저 봄을 알린다는 매화가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3월의 봄을 보여주는 매화 가득한 해남 보혜 매실농원. 어때요? 이 정도면 올만하지 않나요? 14만 평의 대지를 가득 채운 매화꽃들. 이 매화꽃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만들어진 눈꽃 터널은 봄나들이 명소라고도 하는데요. 여기 와서 다양한 체험도 즐기고 즐거운 추억까지 만들어 가시고 이번 봄나들이는 해남 땅끝 매화축제에서 꽃향수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